이번 여행지는 여기 충북 단양, 단양인 도단삼봉이라는 곳인데요. 저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저기가 도단삼봉이라는 특이한 조그만 돌산인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기 못 가는 것 같아요. 저렇게 배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타는 걸 보니까 못 가는 건지 조금 아쉽네요. 이게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경이 보이시죠? 이 우뚝 솟은 저게 산이 정자도 있고 이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가 호수네요. 호수. 잔잔한 호수인데 저렇게 약간 유람선도 있고 지금 여기 단양관리공원 식당도 있고 다른 볼거리도 있나봐요. 저쪽 산에 등산 코스도 있고 저기 포토존 정자가 있네요. 저기를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네요. 관광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양 유람선에서는 단양 8경 중 제1경 도담삼봉을 출발하여 제2경인 성문 및 은주 앞 다라바위를 왕복 운행하는 도담삼봉입니다. 신기하죠? 저렇게 호수에 이렇게 봉우리가 3개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가 저 정자가 있는 곳이 굉장히 운치가 있고 멋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도담삼봉을 보니까 좀 신기하죠? 와, 제가 봐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하늘이 굉장히 맑고 오늘 공기도 좋고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저기 돛담배를 타고 저기 삼봉 저기 정자로 가는 길이 있나 봅니다. 저기 조그만 유람선 배도 있네요. 저렇게 호수가 저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나 봅니다. 여기 저 뒤쪽에 마을이 있는데 진짜 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기도 좋고 네,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런 곳에 네, 별장을 하나 만들어서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낚시도 하고 하루하루 농사 지으면서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꽃이 있는데 튤립 같기도 하네요. 꽃을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그만 꽃밭이 있네요. 이 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약간의 튤립 같기도 하고 색깔이 다양합니다. 이 꽃이 활짝 피면 이 꽃과 저 도단삼봉을 같이 바라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운치가 있죠. 네, 이게 정도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정도전 호가 삼봉이죠. 이곳에서 네, 주로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 꽃밭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꽃이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여러 꽃 종류가 있어서 굉장히 이쁩니다. 지금 정자가 있는 곳으로 올라왔는데요. 경사가 가파라서 조금 숨이 차고 힘들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도 굉장히 더워서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정자에서 바라다본 도담삼봉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위쪽으로 가면 따로 등산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올라가 보지는 못했고요. 저는 여기 정자까지만 구경을 했는데 도담삼봉 이렇게 나와 있고 단양팔경이라고 하죠. 옥순봉 그리고 옥문
2도단 3봉 여러가지 이렇게 단양 8경 중에 제1경인 도담 3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쪽에 또 정자가 하나 있는데 저쪽에는 조금 가는 길이 예, 조금 힘들어서 저는 이쪽 정자만 올라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3봉 스토리관이라고 여기 단양 8경에 대해서 박물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료는 아니고 3,000원인가? 네, 하던데 그냥 안에 시원하고 네, 짤막하게 구경할 거 있어서 그냥 경험삼아 가볼만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고수동굴을 리모델링 한 거고요. 단양 8경에 대한 그런 지역을 이렇게 짧게 여러가지 모형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고수동굴 영상은 네, 충북 단양여행 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기 고수동굴도 굉장히 시원하고 멋있습니다. 이 그림 벽화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런 수목화를 집에 걸어놔면 좋다고 합니다. 옛날 그림인 것 같아요. 단양 8경이 그냥 단양 8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가 있어요.